드라마 지옥이 넷플릭스에 공개가 됐죠. 저는 이제 그 지옥이 드라마로 만들어지기 전에 그 웹툰 원작을 먼저 봤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이 영상에서 뭐 드라마 지옥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하거나 또는 뭐 리뷰, 뭐 평가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웹툰과 드라마 지옥을 보면서 지옥, 뭐 죽음의 사자 등등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재앙의 우연성, 재앙의 불확실성입니다. 이 재앙은요, 이유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누구에게나 올수 있다. 호모 사피엔스가 문명을 만들어간 약 1만 년 정도의 시간은 호모 사피엔스가 자신들을 감싸고 있는 환경을 예상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확신이 강해진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자신들에게 오는 재앙을 온전히 예상할 수 없고 온전히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앙은 자신만만했던 21세기의 인류에게 인류는 재앙 앞에 무기력하다라는 문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사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약 2년의 시간 동안 전염병이라든지 또는 전염병의 역사와 관련된 책들, 논문들이 참 많이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국의 사학자 니얼 퍼거슨이 지은 둠, 재앙의 정치학이라는 책은요, 기존에 나왔던 책들과는 조금 다른 주제인 것 같더라고요. 전염병이나 재앙의 역사를 이렇게 시대 순으로 나열해서 정리한 그런 일반적인 책은 아닙니다. 지질학적인 재난에서 지정학적인 재난, 그리고 생물학적인 재난에서 기술학적인 재난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참사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 기아 등등. 그러면서 인류가 왜 수많은 역사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 재난에 무기력한가? 라는 질문에 역사적으로 답을 내놓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책들과 다르게 챕터가 뭐 흑사병, 콜럼버스의 교환, 스페인 독감, 아시아 독감 등등 재앙별로 묶여있지 않아요. 재앙과 죽음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재앙에 대한 인간의 예측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인간은 그동안 왜 재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는지, 의학사, 확률론, 집단 역학, 네트워크 이론 등등 여러 분야의 최신 이론들까지 이용하면서 나름 분석을 하죠. 특히 재밌는 거는 이 책에 나오는 재앙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재앙은 인재,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재앙이라든지 천재, 자연재해 등을 구분하지 않고 경제, 사회, 문화, 정치사 등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재앙과 재난이 인간이 만든 재앙과 재난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자연적 재앙과 재난이 인간 사회와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라는 게이 책의 내용입니다. 어떤 종류의 재난이든 완전히 외생적인 사건은 거의 없다. 지진 같은 사건도 실제로 일으키는 파국의 규모는 지각의 단층선 위에 도시화가 이루어진 정도에 따라 또 쓰나미를 일으킨 경우엔 해안에 도시화가 이루어진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 팬데믹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새로운 병원체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공격하는 사회적인 네트워크도 있다라고 니얼 퍼거슨은 말합니다. 이 책을 여러분에게 읽은 척할 수 있게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750페이지짜리 책입니다. 앞뒤 다 잘라도요, 본문만 600페이지가 넘습니다. 출간된 지 얼마 안 돼서 솔직히 말하면 다 읽지도 못했습니다. 뭐이책 자체만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한 학기 수업을 해도 될 정도예요. 그러나 세계적인 사학자가 분석한 재앙의 정치학, 재앙의 역사성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그냥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둠이라는 영단어가 나이가 좀 있으시면은 게임 때문에 친숙하실 겁니다. 죽음, 파멸, 재앙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 안에는 피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겠죠. 뭐 고대 북유럽어나 고대 색스너에서 나온 이 둠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공식적인 판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끔찍한 고통이 따르는 판결을 가리켰죠. 그래서 영국 리처드 3세도 피할 수 없는 모든 것은
숙명이 내린 판결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대요. 고대 게르만인, 고대 영국인들에게 재앙, 둠이라는 거는 정말 끔찍한 고통이 따르는 무언가가 내리는 판결이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재앙, 죽음을 경험하는 인간은 결국에 그 재앙이 가져다 주는 또는 죽음이 오는 그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항상 두려워합니다.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종말, 결국에는 심판의 날인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심판, 판결이라는 단어는 훗날 영어 단어 재앙, 두음이 됩니다.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을 이슬람 교리로 통합을 시킵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수학문적 시간관을 갖는 힌두교나 불교에서도 이 종말에 가까운 대파괴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대 북유럽 신화에서도 라그나로크라는 종말이 나오곤 합니다. 현대과학, 합리성으로 똘똘 뭉친 현대인들이라고 다를까요? 마르크스주의도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세계의 종말을 노래한 거고요. 핵전쟁과 기후변화는 여전히 인간을 재앙과 종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인간은 왜 이렇게 재앙에 무기력할까요? 책에 따르면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인간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정치적인 시스템이 아직 나약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시아, 특히 중앙아시아 등에서 시작됐다고 추정이 되는 중세 흑사병이 하필 왜 유럽에서 유달리 많은 사망자를 냈을까요? 중세 유럽은 우리가 알기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분열이 돼 있어서 전염병이 퍼지기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네트워크 때문입니다. 유럽과 도시, 국가 간 상업 네트워크가 발전을 하면서 흑사병은 무역로를 통해 빠르게 전파됩니다. 여기에 14세기, 15세기 유럽은 도시가 발전을 하면서 도시 내에 네트워크도 발달을 했죠. 도시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아시아에서는 흑사병이 1년에 약 1000km의 전파 속도를 보이면서 아시아 대륙 전체를 가로지르는데 약 4년 정도가 걸렸어요. 하지만 영국 나라 한 곳 그 전역을 비추는 데는 단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쟁도 한몫을 했다고 해요. 영국 프랑스의 100년 전쟁의 시작과 흑사병의 유행 시기가 겹칩니다. 3차 베니치아 제노바 전쟁의 시기와 흑사병 유행 시기도 겹칩니다. 군대도 사람이죠. 사람의 이동은 전염병의 유행을 촉진시킵니다. 특히 이 군대의 민간인 약탈이 기아 사태를 불러일으켰고 굶주림 뒤로는 흑사병이 바짝 쫓아왔죠. 그만큼 21세기 인류가 굉장히 강한 네트워크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 네트워크가 오히려 재앙에서는 굉장히 나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정치사회적 권력관계가 재앙을 키우기도 합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1892년 독일 함부르크라는 도시에서 콜레라가 유행했는데 그때 수만 명의 시민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리처드 에번스의 연구에 따르면 콜레라 박테리아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인 원인은 바로 사회적인 계급 구조, 그러니까 사회적 불평등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뭐 사람들이나 동식물이 싼 대소변이나 음식물 쓰레기가 농업 퇴비로 이용이 되는데 함부르크의 지주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도시의 낡은 상하수도 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게 막았고 위생 문제, 특히 식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콜레라로 죽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치사율, 그러니까 콜레라 치사율이 부자들보다 무려 13배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민주주의라고 재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런던은요, 19세기, 20세기 내내 굉장히 강한 독성을 가진 농무, 스모그에 시달렸습니다. 이 스모그는 그 안개가 발생하기 쉬운 템스강, 그러니까 런던에서 공장과 가정에서 대규모로 석탄을 떼면서 형성이 됐죠. 1853년 연기 발생 저감법이 제정되는 등 여러 법안들이 민주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최악의 스모그는 계속 이어집니다. 1879년 겨울 3천여 명이 석탄 연기로 목숨을 잃고요. 1952년 겨울에는 스모그 때문에 약 12,000여 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스모그 문제의 정점을 찍습니다. 그렇다고 재앙이 정치 지도자의 잘못된 리더십 때문만은 또 아닙니다. 조직 최고위층의 실수만큼이나 그 조직에 있는 중간층에서 저지르는 실수들도 많은 재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미국 우주개발 역사상 최악의 폭발 참사로 꼽히는 1986년 우주왕복선 챌린지호가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챌린지호가 공중에서 폭발할 확률을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실무자들은 100분의 1,
1%는 굉장히 큰 거죠. 재앙으로 치면은. 그 정도로 평가를 했는데 오히려 중간 관리자들이 10만 분의 1, 0.001%라고 우겼다고 해요. 그만큼 선박 침몰부터 제국의 붕괴까지 모든 규모, 다양한 층위의 재난에서 일어나는 이 구조를 책에서는 재난의 프랙탈 기하학이라고 비유, 묘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 진보적인 사회정치적 시스템이 재앙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키우기까지 했다? 이게 염세적이고 종말론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니얼 퍼거슨은요, 염세주의자도 종말론주의자도 아닙니다. 이 재앙과 재난은 그 사회와 국가의 민낯을 드러내긴 하지만 어떤 사회와 국가는 그 재앙과 재난에 의해서 깨지기도 쉽고 또 어떤 사회와 국가는 회복 재생력이 굉장히 빠르고 심지어 어떤 사회와 국가는 프라즈라고 하는데 재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성격을 갖기도 한답니다. 그만큼 재앙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회는 한 단계 더 진보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말하고 있죠. 니얼 퍼거슨은 진보는 그것이 진행되는 한 역병으로 멈추는 법이 없다. 1665년의 마지막 대규모 패스트 그리고 그 다음 해 대화재로 고통을 받았던 런던은 이후 두 세기 동안 전 세계의 중심도시이자 과학과 금융혁신이 샘솟는 활기찬 도시가 되었다 라고 말을 하죠. 이 코로나19로 모든 사회 경제적 활동이 침체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언택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등의 산업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제조업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던 한국 경제에서도 바이오 산업 또는 문화 산업 등등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재앙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어떤 병원체도 진보를 막을 수는 없다. 우리의 역병은 진보가 이미 멈추고 침체가 시작된 곳에 가장 심한 파괴적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한심한 상태로 정체되어 있었던 제도와 기관들이 재앙을 통해 크게 흔들리면 퇴행의 추세만을 보여주던 이곳 저곳에서 다시금 진보가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 시스템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가 드러났으니 그러한 부분들을 없앤다면 코로나19는 오히려 우리를 더욱 건강하고 강력하게 만들 수도 있다. 니얼 퍼거슨은 또한 책에서 이 재앙에 완벽하게 대처하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호들갑을 떨면서 더 재빠르게 또 빠르게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게 회복을 위해 또 최선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네요. 성공은 항상 더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손에 쥐어질 뿐이다. 키신저가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적인 소통을 시작한 지 오래롭고 50년이 되었고 이는 실로 큰 성공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신냉전, 2차 냉전으로 들어간 입장권을 손에 쥐고 말았다. 실패 또한 일종의 입장권이기는 마찬가지다. 서방 국가의 정부들은 대만과 한국만큼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억제하는 데 실패했지만 그 때문에 백신 접종만큼은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역사는 어떨 땐 저주받은 재난이 줄줄이 이어지는 사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재난이 인간들의 창의적인 대응을 끄집어내기도 한다. 반대로 성공이 사람들만의 자만을 키우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니얼 퍼거슨은 책 후반부에서 코로나19를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의 국제사회의 정세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미중관계, 2차 냉전, 신냉전 질서에도 영향을 꽤 미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어서 직접 책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책이 두껍습니다. 하지만 이런 책이 서재에 꽂혀 있으면 서재도 조금 있어 보이겠죠. 그리고 75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각주 목록이 거의 100페이지가 넘어서요. 실제로 본문은 600페이지 정도만 읽으면 됩니다. 우리는 역사책을 통해 지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역사책을 통해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통찰,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대했던 그 마음으로 좀 긴 호흡을 갖고 역사적 통찰력을 얻고 싶으신 분에겐 추천드립니다. 내용이 다소 길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역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으실 겁니다. 새로운 관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이 책 중간중간에 나오는 어떤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개별 사례에 다 천착, 집착하기보다는 각 단원이 갖고 있는 그 주제의식에 집중하면서 읽으면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둠, 재앙의 정치학을 읽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